사랑이다. 올마이 TV. 올마이 TV. 바로 들어가요. 네. 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 TV. 바뀌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청강보살에서 금명신당으로 바꾼 게 큰 뜻은 없어요. 하늘 천자의 빛광자. 그래서 한마디로 신령님께서 그때 어두운 자들한테 빛이 되어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강으로 갔는데 이제 금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제가 기도 끝에 이제 터를 이사를 하시면서 또 다시 내려온 이름인지라 그래서 이제 바꿀까 말까 생각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저희가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명패가 내려오시길래 한번 받아들여 본 거죠.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풍겨져 나오는 느낌을 제일 많이 보죠. 그래서 여기 털을 제가 맨 처음에 잡을 적에 소개로 이 털을 잡았는데 싸게 급하게 아시는 어머님이 내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들어와 봤는데 집이 좀 좁고 통로가 좀 그래서 아우 과연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거실 정도 한 세 발짝 정도 옮기니까 햇빛이 내 발끝에 내려오는 거예요.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길래 아 괜찮겠다 하는 마음에 잡은 거죠. 일단은 그 터가 나하고 맞냐 안 맞냐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분이 그 터를 이사를 들어갈 적에 방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장사하는 터전 같으면은 이 장사 터전 같은 경우는 기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터에서 더 이상 밀어줄 기운이 있느냐 그리고 이미 기운이 끝난 터냐 요거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제 느낌인 거죠. 터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은 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앞전 분이 여기서 장사하실 때 엄청나게 대박이 난 터죠. 근데 그 터에 내가 들어간 데서 대박이 나라는 부분 아니거든요. 또 이미 앞전에서 터에서 너무 많이 뽑아먹어버리면 그 뒤에 뽑아먹을 게 없을 게 생겨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구별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.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 터를 잡았을 적에 아 터에서 도와주시겠다 안 도와주시겠다 그거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방침을 해드리겠죠. 이제 터를 빌어드린다든지, 터에 이제 그 기운을 계속 끌어올려준다든지, 안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터 기운, 그런 터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준다든지, 터를 빌면서 또 방침을 해가면서 또 저희 신령님 전에 빌면서 터를 만들어가는 거죠. 하나의 터를 또다시. 사주랑도 관련 있네. 엄청나게 있죠. 사주하고도요. 만약에 내가 불기운이 강한 사주다. 불기운이 강한 사주인데 화기운이 강한 터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또 내가 불에 뒤어 버리잖아요. 그것만큼 내 기운이 너무 많이 빼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내가 수기운이 강한데 물가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맥이 많이 흐른 쪽이라든지 음지라든지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엔 내가 거기서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 팔자하고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죠. 첫 손님 하도 오래돼서 그 첫 손님이 지인이었어요. 아 그래요? 첫 손님이 지인이셨고 그래서 그때 지인분들은 좀 편안하게 봤는데 그 지인분이 데리고 오셨던 손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집에 아들이 아플 때였어요. 부산 백병원의 그 소아암센터 거기에서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까지 받아놓고도 답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을 그때 지인 소개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. 그 당시에 이제 구술하세요. 아이를 살리려면은 굿밖에는 답이 없겠습니다. 구술하시라 하셨더니만은 또 흔쾌히 그분이 하시더니만은 지금 그 아이가 벌써 서른이 다 돼가요. 그리고 이제 굿하시고 두 달 만에 그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너무너무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